아니, 그러잖아, 그거 씻기는 한 거야? 네, 제가 깨끗이 씻었어요. 그래. 줄줄이는 유강이 참 좋아. 밤에 씻고 싶을 때 화장실 가기 무서워. 하지만 유강이 있으면 방 안에서 쉬를 할 수 있지. 요강이 좋아. 요강이 있어 안심이야. 그 후로도 졸졸이는 요강 덕분에 밤에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었답니다. 우리 친구들 오늘 요강 이야기 모두 재밌었나요? 네!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요강이라는 물건이 있었어요. 옛날 집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요강이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. 맞아. 우리 친구들 아쉽게도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네요. 하지만 알죠?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걸요. 네가 최고야. 응?